안녕하세요. 송호 유매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무하고 배추 심은 곳에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각을 바꾸시면 아무래도 이제 큰돈을 벌수 있다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농사는 이제 과잉 생산이 되면 이제 가격이 이제 싼데요. 이런 공산품은 이 출하 조절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이제 폭락이라는 게 없는데, 이 농산물은 뭐 기후가 또 좋고 뭐 일조량이 좋고 아니면 또 면적이 이렇게 많이 심고 이래 가지고 이제 농작물이 또잘 돼서 풍년이 되면 그 양이 많아 가지고 또 가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싸서 이제 들어간 그 생산비도 이제 못 빼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이제 몇 수십 년을 이제 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지시면서도 이제 많은 이제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배추가 왔으니까 이제 배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고추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가 작년하고 작년 그렇게하고 작년 그렇기는 이제 고추 한 관에 한 12,0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가 이제 갔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고추가 좀더 비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도 23,000원씩 이제 사달라는 사람 이제 사준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작년에는 한 20,000원에서 23,000원까지도 이제 물론 이제 20,000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테지만, 잘 받은 사람은 23,000원, 4,000원까지도 제가 이제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추가 2년 동안 시세가 이제 좋으니까, 이제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고추모가 이제 그 모종이 남아서 이제 버린 게 없을 정도로 좀 이제 그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고추들을 이제 면적이 이제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격이 예상했던 대로 이제 면적이 늘으니까 이제 가격이 뭐한 8,000원대에서 한 12,000~13,000원 이제 요런 가격으로 형성돼서 작년 가격에 뭐한60% 정도 선 이제 조금 넘거나 이제 그런 선으로 형성이 돼서, 이제 좀 고추를 심으신 분들이 이렇게 만족하리 만큼 이제 재미는 못 보셨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추는 이제 그런데, 이제 고추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면적이 올해보다는 좀 줄지 않겠는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저희 육매장에서도 내년에는 고추를 많이 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올마냥 부면은 이제 내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면적을 이제 고추 그 묘종 면적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 고추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양파도 작년 그렇기하고 작년하고 2년 동안 양파가 너무 쌌었습니다. 그래서 양파 뭐 20kg에 만 원도 못갈 정도로 그렇게 가격이 싸가지고, 들어간 생산비 빼기가 그냥 빠듯할 정도로 그렇게 가격이 없어가지고 이제 작년에 쌌고 이제 올해 쌌고 2년 동안 양파가 싸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는 저희도 양파 묘종을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종 부어야 올해는 이게 뭐 농민분들이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양파 이제 묘도 저희는 묘를 이제 반으로 줄여버렸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뭐그 심는 사람도 이렇게 좀 예년에 비해서 좀덜 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288구 이제 그 양파 묘를 트레이다 기르는데, 이제 좀 양파를 좀 많이 심으시면 이제 406구를 저희가 이제 길러서 이제 씨도 갖다 주면 그 원하는 씨를 또 길러 드리고, 또 저희도 주문이 들어오면은 406구다가 이제 모를 길러서 좀그 양파를 좀 많이 심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부담이 덜 가게끔 이제 해드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양파 그 묘종을 길러달라는 사람이 전화도 오지도 않고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파가 올해는 또 제가 한 2년 동안 쌌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양파 좀 시세가 좀 낫지 않으려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양파 1년 싼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양파가 싸서 이제 재미를 못 봤는데, 과연 이 재미 못 본 농작물을 또 심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심으시는 분은 계속 심으시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비싸야 많이 면적이 늘지, 아무래도 쌀 때는 이 사람 심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 양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양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양파 또는 올해 또 씨도 그 종묘사에서 이제 파는 것들 이렇게 물어보면 또 씨도 또 예년에 비해서 덜 나갔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저는 내년에도 양파 시세가 낫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배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추도 이 2년 동안 계속 쌌었습니다. 그래 배추 뭐 비싸야 500원, 1000원 뭐 그런 정도 시세가 계속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못 하니까 이제 작년에도 쌌고 또 이제 작년 그렇기도 쌌고 이제 배추가 2년을 동안 싸니까 올해는 저도 이제 모를 배춧물을 볼 때, 아, 배추가 2년 쌌으니까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아마 이 배추 심으시는 분들이 올해도 배추를 안 심을 것이다. 배추가 작년에 비쌌으면 올해 심는데 작년 2년 동안 배추가 쌌으니까 올해도 배추 모를 부어야 엄마 모펠 같다 생각을 하고 또 올해도 제가 저희 집에서 배추모도 또 반으로 양을 줄여버렸습니다. 묘를. 모종을 반으로 줄였는데 그 반으로 줄인 뒤에서도 또 반을 저희가 다 쏟아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아, 올해는 이제 배추가 2년 동안 싸가지고 이제 배추에 무관심하고 배추를 심지를 않는구나. 올해 틀림없이 배추 가격은 비싸겠구나.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뭐 육묘장을 하니까 바빠서 이제 많이 못 심고 또 이제 우리는 이제 하우스를 졌기 때문에 이제 뭐빈 땅이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배추를 그래도 여유 있게 이제 심기는 심었는데 뭐 많이 심은 거는 아니고 저쪽에 이제 먼저 먹을 거 심고 여기 이제 늦게 먹을 거 여기다가 이제 새독생이 심고 여기다는 이제 무 이제 모종으로 심고 이제 씨로 심고 심었는데 제가 이제 배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배추가 2년 쌌으니까 사람들이 이 배추 농사는 다른 농사에 비해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모종을 사서 심어만 놓으면은 이제 배추는 잘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물이 아닌데 그 배추들을 또 올해 별로 심지를 않았습니다. 양이 많이 줄고 양을 줄인 데다가 저희 육매장에서도 반을 쏟아 버렸으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이 이제 많이 줄었지요. 물론 이제 예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대량으로 이제 배추를 심으셔가지고 이제 절임을 또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배추 심으시는 분이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거나 농작물은 면적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또 배추가 이제 면적이 줄은 데다가 또 올해는 또 이제 비도 또 자주 오고 태풍도 몇번 지나가고 그래서 또 지른 밭에는 또 땅이 너무 질어가지고 또 배추가 이거 잔뿌리 같이 썩고 또 이제 뿌리 혹병 같은 것도 발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추가 많이 이제 녹고 또 무름병도 걸리고 또 무사마귀병도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배추가 이제 품질도 많이 저하되고 또 이제 그 배추가 이제 죽은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배추 시세가 이제 올해는 면적도 줄은 데다가 이 배추 작광도 지른 땅에서는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가격이 굉장히 이제 비싼데요. 제가 오늘도 그 마트에 가서 그 이제 시세를 보니까 뭐 배추 한 포기에 별로 좋지도 않는데 5, 6천원씩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자재 마트 같은데 그렇게 많이 파는데도 뭐 배추 세 포기에 만한 2, 3천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추 한 포기 500원, 1000원 가는 거 생각하면 지금 몇 배가 이제 배추가 비싼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어떻게 될까나 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런지 내릴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올해는 이제 제가 육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면적을 알기 때문에 올해는 배추가 이제 가을에는 좀 김장 담으실 때좀 부담이 가겠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고추, 양파, 이제 무, 배추 이제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대파도 말씀드리면 대파도 작년에 좀 시세가 별로 이제 한 2년 동안 그렇게 썩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올해는 봄에도 배추
저 대파가 이게 묘종을 찾는 분이 거의 없고 그냥 먹으려고 한두 판씩 심으시고 몇백 판씩 심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의 없도 한 분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랬더니 올해는 그래도 파가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가격이 좀 괜찮아 가지고 올해는 좀 대파 심으신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 다 그런 데는 그래도 괜찮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농사를 지실 때 꼭 이 일지 농사 일지를 꼭 쓰셔 가지고 내가 농사 짓고 싶은 작물을 몇 작물을 이제 메모를 해 놓으셔 가지고 올해가 가격이 몇 년째 싸고 올해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배추는 1년째 샀다 아니면 배추는 2년째 샀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양파는 올해가 뭐 1년째 뭐 비쌌다 싸다 좀 비싸다 또 앞으로 뭐 그동안에 또 2년 동안 양파 시세가 쌌다 이러면은 그런 거를 농사 일지에다 잘 메모를 꾸준히 뭐 5년이고 10년이고 이제 기록을 해놓고 이제 메모를 해놓고 이제 가끔씩 시간 있을 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 이제 어느 작물을 심기 싫어도 올해는 한번 좀 심을 만하겠다 이제 그런 게 판단이 오시면 이제 그에 1년 싼 것보다는 2년 정도 싼 농작물 이제 그런 거를 심으시게 되면 그 해는 세상 없어도 농작물이 한 2년 동안 싸서 재미를 못 본 농작물은 그런 농작물을 선택해서 심으시게 되면 세상 없어도 뭐 갈아 엎거나 가격이 폭락해서 뭐 시세가 너무 없대거나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십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뭐 2년, 3년 싸가지고 이 가격이 싼 거는 제가 거의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를 지실 때 이제 가능하면은 농사 경험이 없으시던 경험이 많으시던 농사 일지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메모를 하시면 아 어느 작물이 가격이 얼마 갖고 몇 년 동안 쌌다 이제 그런 걸 참고로 하시면 농사 지을 때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제 날이 이제 어두워지는데요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뭐 올해뿐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메모 잘 해놓으셔가지고 농사 지으시면서 가능하면은 해마다 좀 좋은 가격이 비싼 농작물을 심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이 심는다고 따라서 심는 것보다는 그래도 농사의 소득에 아무래도 남보다는 저는 더 올린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 지으시면서 이제 많은 참고와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구독을 못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면 예,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거 올해 배추 뭐 시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